안녕하세요. 예, 기술사 김홍수입니다. 125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모니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고 2, 3, 4교시는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하는 방향이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시간 정도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1교시 1번 문제입니다. 의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쇼크하고 마이크로쇼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매크로쇼크는 일반 통상적인 감전입니다. 마이크로쇼크는 감전 전류가 아주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기술한 거 보면은 매크로쇼크와 마이크로쇼크의 정의, 원리, 전류 크기, 대책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매크로쇼크 보니까 통상의 감전에서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에 의한 감전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메디컬 일렉트로닉스 의료전자기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누설이 생겼을 때 외암을 통해서 접지선을 통해서 지압전류가 흘렀을 때 사람이 이 외암을 만졌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압전류가 접지 저항가의 곱에 의한 IGR만큼의 전위 상승이 일어나서 그 전압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감전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류 크기는 0.1에서 수십 미리암페인데 우리가 통상 30mA를 넘어가면은 심실세동인데 0.1mA는 뭐냐? 요거는요. 실질적으로 0.1mA는 감지전류 우리가 전기가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1mA인데 사람마다 차이를 고려하고 안전계수를 고려해서 0.1mA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느꼈을 때 그때 2차적인 피해에 의해서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보호접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외암에 접지를 하는 건데 이 외암 접지 저항을 상당히 낮춰야겠죠. 지금 현재는 KEC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병행하고 있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내년서부터 기술하면은 IG 곱하기 R은 50V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명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쇼크입니다. 마이크로쇼크는 실질적으로 전류의 유입이나 유출 어느 한쪽이 심장에 이런 심근에 접하고 있거나 지근거리에 있을 경우에 감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장 카테터실 이런데 아니면 수술실 이런 곳에서 만약에 심장 지근에 이런 전류 유입이나 유출이 있는 MI 기기가 있었을 경우에 그쪽에 전류가 아주 약한 전류만 흐르더라도 사람이 충격을 가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연이 양호한 MI 기기라도요 고주파를 전자기기 때문에 고주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전자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 도체에 의한 정전 용량에 의한 누설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습니다. 누설 전류의 구성 요소를 보면 절연장 저하에 의해서 흘러가는 IG 전류하고 그다음 IGR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다음에 정전 용량에 의해 흘러가는 IGC 전류로 구분되는데 두 개의 합이 실질적인 누설 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IGC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성에 의한 누설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이 용량성 누설 전류의 형태를 보니까 임피던스 분의 2 그래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JX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면 J오메가C이고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J2파이 F C2로 돼서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IC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전류에 의해서 전기차의 사람이 감전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류를 10마이크로 암페어 요 정도만 흘려도 사람한테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마이크로 암페어면 인체 저항 1000옴을 집어넣으면 10마이크로 암페어 곱하기 1000옴이면 약 10mV 나오거든요. 10mV에서도 환자가 마이크로 쇼크에 의해서 감전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등전 이접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접 접촉 보호 다음에 간접 접촉 보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직접 접촉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충전부를 그냥 닿았을 때고, 간접 접촉 부분은 뭐예요? 충전부가 절연 열화에 의해서 노출도 전부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 또는 간접 접촉으로 접촉 가능한 범위 내에 개통의 도전부하고 노출 도전부하고 둘 사이를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KSCIC 60364-7-712 특수장소의 의료장소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번에 우리가 개정된 KC에서 보면은 수평 1.5m, 높이 2.5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60364에서는 수평이 1.25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런 등전이 접지를 함에 있어서, 일점 접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접지 단자 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접지 단자 함에서 지금 전체 다 연결하는 걸로 해야지, 만약에 접지 간선을 이룬 상태에서 접지 간선에서 에미 기기로 접지선을 빼간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에미 기기 안에 전이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류 크기가 10마이크로 암페어이기 때문에 10mV만 생겨도 감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만약 이쪽 맨 세 번째 마지막 거 에미 기기에서 노출도 전부로 만약 질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질압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만약 접지 저항이 15옴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50암페어가 흐른다고 하면 50암페어야 15옴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약 500볼트에 여기에 전위 상승이 생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위 상승이 생기는데 이 500부터가 같이 500볼트로 가면은 에미 기기 간에 절대로 전위차는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접지 간선에 여기 접지 저항서부터 여기 에미 기기까지가 0.15옴이라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0.15옴, 여기서 세 번째로 0.15옴이라면 실질적으로 0.15옴과 50암페어의 곱인 5볼트씩 전체적으로 지금 전위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미기가 505볼트, 두 번째 510볼트, 세 번째가 515볼트이기 때문에 에미기가는 5볼트 차이가 나서 어떻게 돼요?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이가 10mV 이상이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전력 퓨즈의 주요 특성과 전격 차단 용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전력 퓨즈의 주요 특성 하나, 다음에 전격 차단 용량. 이렇게 두 문제를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력 퓨즈의 주요 특성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좌측 그림하고 우측 그림하고 어떻게 틀려요? 좌측 그림은 0.01초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 그림은 0.01초 이상의 그림이고, 요거는 지금 한류 특성을 나타낸 그림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비대칭 단락 전류 파형이죠. 그렇죠? 원래 통상적인 교류분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이러는데 여기에 직류 성분이 합산되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커지고 두 번째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좀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아니 작아지고 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3에서 8 사이클 지나가면 이제 파형이 정방향, 마이너스 방향 똑같이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의 파형을 지금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1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사이클이기 때문에 반절이면 한 0.5사이클. 요 안에서 지금
현재 차단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한류퓨즈입니다. 지금 보니까 먼저 좌측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선이 하나, 둘,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좌측이 단시간 허용 특성입니다. 단시간 허용 특성이고 이 가운데 있는 세 개가 용단 특성입니다. 좌측이 최소, 평균, 최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전차단 특성이 되겠습니다. 단시간 허용 특성은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의 좌측은 과부하 전류에 있어서는 안전적으로 통전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시간 허용 특성의 시작 지점, 여기가 실질적인 파워퓨즈의 전격 전류 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차단 특성 요 부위서부터는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 이쪽 그래프의 우측은 단락 전류의 보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예상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간 상태에서 만약에 한류 특성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IP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전류를 끊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전류를 제한해서 완전히 끊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류 특성을 나타냈고 만약 비한류 특성이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가면서 완만하게 끊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급작스럽게 전류 변화가 있다 보니까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퓨즈 단자 전압은 높게 상승합니다. 높게 상승했다가 전류가 통과 전류 이 지금 통과 전류가 완전히 끊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지점에서 단자 전압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한류 특성에서 보면은 한류 퓨즈 같은 경우에는 전압 제로점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과전류 파고치는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비한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낮죠. 만약에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3에서 8 사이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의 통과전류는 완전히 끝까지 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전류 파고치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T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멜팅이죠. 지금 용단되는 시점입니다. 용단되는 시간이고 TC 여기 지금 이제 커지죠.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에서 TN까지를 우리가 용단 시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TM에서 TC까지 이걸 B라고 봤을 때 얘를 아크를 완전히 소화하는 아크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류 퓨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로에서 TC까지가 전차단 시간 0.5 사이클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I자승 T 형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용단 I자승 T라 I자승 T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주울열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로에서 TM까지 여기가 용단 I자승에서 어떻게 해요? 전류 순시치의 제곱을 적분한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이 이 면적을 말하는 게 용단 I자승 T. 아크 I자승 T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TM에서 TC까지의 전류 순시치의 적분치, 그 다음에 차단 I자승 T는 제로에서 TC까지 완전히 끝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01초 이상 영역, 이 좌측 그림이죠. 지금 현재 단시간 허용 특성은 퓨즈의 일정 시간 통전시켜도 열하지 않는 전류 시간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죠. 요 가운데 용단 특성, 퓨즈의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며 용단된 경우 전류 시간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전차단 특성, 여기죠. 이건 퓨즈의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용단 아크 소멸까지 전류 시간 특성, 요렇게 해서 지금 0.01초 이상 영역을 말을 했고, 이제 요거 보고 0.01초 이하 영역이죠. 그래서 한류 특성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지점에서 지금 한류를 했기 때문에 이 한류 특성. 그래서 퓨즈에 단락전류 흐를 때 파고치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가를 나타내는 거. 아이자승 T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단 아크 차단 아이자승 T가 있고, 다음에 특성을 차단기하고 비한류 퓨즈, 그 다음에 한류형 퓨즈로 나눴을 때 고압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3에서 8 사이클, 그 다음에 비한류는 0.65, 한류는 0.5 사이클이고
한류 특성은 어떻게 해요? 얘는 한류를 못 하죠. 완전히 다 통과하는 거고, 비한류는 어떻게 IP 지점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류가 작고요. 이 한류형이 한류가 큽니다. 통과전류 파고치도 얘는 전체가 다 통과되는 거고, 얘는 80% 지점, 그 다음에 얘는 10% 지점. 아이자승 T도 차단 아이자승 T가 실질적으로 한류 아이자승 T가 제일 작겠습니다. 전력 퓨즈의 차단 용량인데요. 전격 차단 용량인데,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 전류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대칭 단락 전류 파고치 넘어가는 그 지점 0.5 사이클 이하니까 그 이하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교류 대칭 실효치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교류 대칭 실효치면은 어떻게 돼요? 대칭 실효치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3에서 8 사이클 정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0.5 사이클 이내 차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대칭 계수 K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IS가 퍼센트 임피던스 그램 100IN, 요게 뭐예요? 요게 교류 대칭 실효치입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단기의 단락 전류를 산정하는 고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대칭 계수 K를 곱하는데 통상 1.6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3번 문제입니다. 지금 부족전압 계정기의 적정 설치 위치, 그다음에 동작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특고압 수용과입니다. 이 문제는요, 원래 우리가 알던 부족전압 계정기는 어떻게 돼요? 특고압 수용과에서 TR1차 측의 VCB 쪽에 설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동작 시간도요, 실질적으로 얘의 탭 설정치가 전격전류의 70%의 설정을 하고 정정치는 그 전격전류의 70%의 다시 70% 지점에 70%의 2초 이내에 동작하도록 일반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전의 수용과 정정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전에서 공문을 보내서 내선 규정에 의해서 위치를 바꿔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내선 규정은 법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선 규정에서 말을 하면 법상이겠지만 판단 기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선 규정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필요성을 넣는데요. VCB에 UVR을 설치하면요. 전원 측의 정전은 인지를 하겠죠. 그렇죠? 한전에서 정전이 났을 때는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순간 또는 일시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UVR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VCB가 끊어져요. VCB가 끊어졌는데 순간이나 일시 정지예요. 다시 재투입을 했어요. 재투입을 해갖고 한전 전원이 정상으로 복전했는데 아파트는 정전이 계속 지속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가 다시 VCB를 수동으로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만약에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는 한번 트립이 나면은 장시간 정전이 가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1차 측은 정전이 아니에요. 1차 측은 정전이 아닌데 TR에서 정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VCB 1차 측은 괜찮은데 VCB 후단에 있는 변압기 쪽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이 UVR이 전혀 정전을 인지 못합니다. 이 UVR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전기한테 기동신호를 발생할 수가 없죠.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수용가에 있는 동 입장에서는 동별로는 정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다든지 아니면 소방설비가 동작하지를 안 해가지고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ACB 2차 측에 설치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VCB에서 ACB 2차 측으로 지금 UVR을 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아니 우리 규정상으로 보면은 내성 규정의 권고사항이죠. 설비 또는 전기기계에 대한 저전압의 영향이 허용 가능하다. 이거는 정전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정전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비상발전기가 공급하지 않는 일반 부하입니다. 이런 곳에는 저전압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랬어요. 다음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우 저전압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 설비. 이게 뭐예요? 비상부하 쪽이죠. 이런 데는 전기기기를 고려해서 적정한 보호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정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보호 범위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소방설비 등의 공용 동력부하 이런 쪽이죠. 동작 방법은 ATS와 같고 UVR 등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작돼야 되고, 그래서 결선도를 보니까 기존의 VCB 쪽에서 공용설비 ACB 2차 측으로 권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 겁니다.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보니까 지금 차단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CT 봐서 이쪽이 이제 보호계정기 측이 되겠죠. 트리코일이 여기 있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압기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VCB 메인 차단기입니다. 이쪽에 지금 27번 UVR이 있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VCB 1차 측에 전압을 개전해서 얘가 동작하면은 비상발전기 쪽으로 지금 신호를 주는 형태가 되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만약에 VCB를 자른 다음에 정전이 돼가지고 VCB를 트립을 시켰어요. 그리고 ATS를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UVR이 만약 감지를 했어요. 그럼 VCB 차단했어요. 그리고 여기 ATS 절안하고 비상발전기를 통해가지고 이쪽 부하에 지금 공용설비를 준 거예요. 자, 이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전에서 재송전을 했어요. 재송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재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안전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UVR 다시 리셋하고 VCB 투입할 때까지 그대로 정전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용변압기, 그러니까 이쪽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공용변압기예요. 얘 공용변압기가 공급이 중단됐어요. 얘가 저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는 정전은 아니고 다른 데는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27번 계정기가 얘 고장났을 때는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수습되는 거죠. 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치를 변경을 해줘라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은 정전이 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부하들이죠. 지금 요 변압기 요쪽에 있는 애들이 비상이 정전이 되더라도 얘는 비상부하로서 동작을 해야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27번은 어떻게 써요? 이게 지금 ACB 후단이에요. ACB 후단서부터 ATS까지 요 구간 내에다가 27번 계정기를 놓겠거나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지금 요게 지금 의무화된 것 같아요. 이 라인 어느 곳에든지 27번을 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한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정전이 났어요. 정전이 나면은 이 UVR을 감지를 하겠죠. UVR을 감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ATS 절안시켜주고 발전기를 동작시켜서 얘가 가겠죠. 얘는요? 얘는 뭐 정전됐으니까 그냥 감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 다시 송전을 했어요. 이 송전을 하면 ATS가 자동으로 복구돼요. 얘가 자동으로, 이게 지금 이 절체 시간이 얼마예요? 20에서 90ms단 말이에요. 20에서 90ms 내에 이쪽으로 다시 복전이 되고 발전기는 그대로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공용 변압기가
고장이 났더라도 이 27번이 동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공용설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바꿔줘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자, 동작 시간이에요. 동작 시간이 그러면 한전에서 말한 2초로 동작 시간을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전에서는 정전이 나잖아요. 그러면 82%는 0.5에서 2초 이내에 재투입 및 복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전에서 일시적인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오픈시켰다가 투입시켰다가 다시 클로즈 오픈 이거를 반복을 했는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정전이 생겼어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시 질환이 생겼는데 만약에 지금 요 상태에서 UVR이 딱 동작했어요. 근데 한전에서 다시 재투입하니까 이제 질환 요소가 없어져가지고 정상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전관리자가 올 때까지 못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를 하고 다음에 이제 한전에서 만약 이렇게 27번 이렇게 했을 때요. 지금 여기 A12 후단에 땄을 때 만약에 한전에서 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ATS가 발전기를 붙었다 다시 저 상용전을 붙었다 이걸 반복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정확히 20초 이내에 투입되니까 27번 요거의 동작 시간을 약 20초를 기다린 거예요. 20초. 그래서 무전압 감지 후 20초 이상을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요 문제를 지금 낸 겁니다. 자, 다음에요. 차단기 명판에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비율이 150kV, 전격 차단 전류가 12.5카, 차단이 8사이클 솔레노이드 형이라고 되어 있을 때 비례 의미와 이 차단기 전격 전압,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기사 문제입니다. 기사 문제. 기사 실기에 두 번이나 나왔던 문제고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에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비율이 150kV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아, 229이나 아니면 22kV급 유입변압기를 쓰고 있는 유입변압기 1차 측에 있는 V12 메인 차단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바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12.5카기 때문에 전격 차단 용량은 520mv구나 이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요거 문제 보는 순간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예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정의입니다. 기기나 설비 절연이 그 기기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 전압에 견디는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kV까지 들어오더라도 어때요? 버티는 거죠. 150kV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연 계급을 호수로 나타내는 절연 계급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기기나 설비에 절연 강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호수로 나타낸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통상 2라고 표시를 해요. 공칭 전압을 1.1로 나눕니다. 만약에 1단 저감 절연일 때는 0.8을 곱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229급에서는 저감 절연을 안 하죠. 154급에서는 저감 절연을 합니다. 그래서 B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변압기 B를 보니까 유입 TR과 권식 TR인데 유입 TR은 5 곱하기 절연 계급에 50을 곱하고 다음에 50kV를 더해요. 그 다음에 권식 TR 같은 경우에는 상향주파 내전압 시험치에 루트 2와 1.25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5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지금 곱해야 되는데요. 2를 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예요. 왜 그러냐면 150에 나오려면 5 곱하기 20 플러스 50에서 이게 지금 150 나왔기 때문에 절연 계급이 20%짜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연 계급이 20%면은 공칭 전압을 1.1로 나눴기 때문에
공칭 잔압이 22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격 잔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격 잔압이 22kV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차단기의 정격 잔압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22kV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칭 잔압이 22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격 잔압은 22의 공칭 잔압에다가 1.1분의 1.2 하니까 24kV 정격 잔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24에다가 지금 정격 차단 용량은 정격 잔압 곱하기 정격 차단 전류거든요. 그래서 정격 전류 곱하기 정격 차단 전류에 루트 3을 했는데 요거 하니까 얼마예요? 약 519.6이에요. 그래서 520mv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229으로 알고 25.8로 만약에 정격 잔압을 선정을 하면은 얼마예요? 560mv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24kV라는 게 중요하죠. 다음은 뱀스입니다. 뱀스 모의고사도 계속 봤는데 지금 정의 보니까 뭐예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의 보니까 건물 내 에너지 사용 내용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적화된 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계측, 제어, 관리, 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구성도에 빌딩이 있어요. 센서를 다 답니다. 조명 전력, 냉난방, 가스, 급탕, 신재생 에너지 이런 센서들을 다 다뤄서 계측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죠. 여기 얘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최적화 방안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성 요소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얘 도입 목적은요.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서 그다음에 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도입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법에 나와 있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전략 계획서 제출 대상 중 얼마요? 연면적 만회배 이상이에요. 이 건축물을 신축이나 별동을 증축할 때 대상이 됩니다. 설치 확인은요, 에너지관리공단, 지금은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이죠. 여기서 설치 확인하는데, 뱀스의 기본 기능에 대한 평가 9개 항목이죠. 지금 이 9개 항목을 통해서 뱀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모든 항목을 다 최소 기준은 만족하고, 이 점수 배점이 있는데, 이 점수 배점이 60점 이상이 되면은 뱀스를 설계 또는 설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했어요? 2017년부터 했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연장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할 때는, 인증을 연장할 때는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5개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산 항목, 한 항목을 넣어가지고 또 연장 점수를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술할 필요가 없다. 확인 기간은 한국에너지공단이고요. 예전에는 인센티브가 에너지 진단을 2회마다 1회 면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는 좀 보편화됐기 때문에 1회만 면제합니다. 다음에 조세 감면 혜택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조세특례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을 1회만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요. UPS의 부하 용량 산정 방법, 다음에 적용 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배포된 거에는 약간 문제가 틀리죠. 기술이 틀려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해석을 잘못했어요. 건설 기준, 이번에 5월 달에 개정된 건설 기준에 AB 전원 설비가 있는데 요 부분 내용으로 기술을 해야겠다 하고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실질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밑에서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부하 용량 산정 방법이에요. 부하 용량 산정 방법은 UPS, 지금 이게 UPS거든요. 이 UPS 여기에 부하가 붙잖아요. 여기 용량을 산정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설 기준에 나와 있는 용량, 발전기 용량 산정할 때 나와 있는 용량은요. 이쪽 입력 용량이 입력 용량.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해설은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UPS 정의예요. 정전, 전압변동, 순시전압방화 등 전원장애 발생에 대해서 순단 없이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해서 자, 이 그림이 있는데 한번 이 그림을 구성도를 한번 쭉 볼까요? 자, 입력이 들어오죠. 이 UPS를 보호하는 차단기가 되었습니다. 정류기를 통해요. 그래서 이런 교류기 방향이 어떻게 해요? 맥동을 가지는 지금 뭐 전파 정류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죠. 얘를 DC 필터로 어떻게 해요? 그 이 맥동을 제거를 하면 빤듯한 직류가 나오겠어요. 이 직류를 축전지에 공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버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보면 PWM으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PWM으로 지금 교류 형태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 변압기에서 크기만 조정하는 거예요. 얘가 작으면 더 키우는 거죠. 근데 크기만 조정해드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맥동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아주 짜릿짜릿한 노이즈가 생겨 있는데 얘를 AC 필터를 통해서 빤듯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이 나가는 거고 이게 이제 부하 측에 있는 MCC고요. 지금 보니까 출력 측에서 전류와 전압 소스를 받아서 제어회로 해서 전압과 주파수 위상을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 인버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UPS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바이패스로 맞바로 상용으로 공급해야겠죠. 그래서 바이패스 회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이러스 스위치가 있고 일반 마그네트 스위치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어떻게 쓰이냐 보면은 실질적으로 만약 UPS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입력단에 있는 MCC를 일단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 시킨과 동시에 사이트 스위치를 투입을 바로 시키죠. 얘 같은 경우는 약 150마이크로세크 정도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마그네트 콘택트도 바로 어떻게 해요? 접촉을 시킵니다. 그럼 얘 접촉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0.1에서 약 0.5세크예요. 그러니까 사이러스 스위치가 150 마이크로세크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부하단에 있는 전산 기기들은 전혀 정전으로 인식을 못하는 정도의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얘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틱 콘택트가 붙으면은 그제서야 사이러스 스위치를 띕니다. 오픈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얘를 그대로 했을 때는 이 사이러스 기기의 부하에 의한 어떻게 그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동작시키고 마그네틱 콘택트를 나중에 동작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그네틱 콘택트만 붙이고 사이러스 스위치는 오픈시켜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술에 보면은 UPS 용량 부하 용량 산정 방법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죠. 지금 이쪽 용량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해설지에 보면은 요쪽 용량 찾는 거를 했어요. 요거를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요거는 UPS 입력 용량 산정 방법이고 여기 입력 용량이에요. 이 용량은 UPS 용량하고 축전지 용량을 선정하는 거고 이 부하 용량을 지금 문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 용량일 때, 과전류 내량을 고려한 용량일 때, 돌입 전류를 고려한 용량일 때 요 세 개 방법으로 찾아서 가장 큰 값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UPS 적용 시 고려할 사항인데요. 요 내용은 뭐예요? 건설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건설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압축했어요. 그래서
백업 전원으로 축전 지방식 또는 관성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이용한 회전력. 즉 뭐예요? 스태틱이나 다이나믹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 대상 부하에 대한 고려 사항. 전산 장비에 전원 공급할 때, 통신 장비에 전원 공급할 때, 계측 장비에 전원 공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UPS 수량을 어떻게 할, 몇 대를 선정할지. 용량이 작으면, 부하 용량이 작으면 한 대로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두 대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대 이상 설치했을 때 운전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개별 운전을 할 건지, 아니면 병렬 운전 형태로 갈 건지, 그래서 개별 운전, 뭐, 단독 운전하고 의미 똑같은 건데, 병렬 운전은 N 플러스 1이죠. 이 한 대가 앱이에요, 앱이. N 플러스 2죠. 두 대 앱이. N 플러스 한 대 앱이 했다가 한 대는 바이패스. 아니죠. 바이패스 회로를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UPS 여러 개를 군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백업의 군으로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일반 우리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3조를 따른다. UPS 고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보호장치 배관 배선 등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따른다 해서 요 내용이 건설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트래킹이에요. 트래킹하고 트리잉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 트래킹만 나왔네요. 보니까 정의 보니까 뭐예요? 고체 절연체 표면에 수분을 포함한 먼지나 전해질 이런 애들은 뭐예요?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먼지에 수분이 포함됐거나 아니면 전해질이 있다는 건 표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미수물질이 부착되면 표면에 방전이 일어나고 이 현상이 반복되면 절연 표면에 점차 도전성 통로, 즉 트랙이 형성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발생 메커니즘 보니까 요거는 실질적으로 뭐 애자나 그 우리 케이블 헤드에 있는 그 킷 재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건데요. 이제 뭐 이런 염분이 부착되는 겁니다. 염분이 부착돼갖고 습기가 묻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누설 전류가 증가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건조되면서 드라이 벨트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분 섬락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전면 플래시오버로 지금 넘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래킹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절연면 표면을 정기적으로 세정을 한다는데 지금 만약 이 키트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정할 때는 주의를 해야겠어요. 그렇지만 만약 케이블 표면에 트래킹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케이블은 좀 닦아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면 프레시오버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애자 개수를 증가시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이 얘를 좀 강화된 애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자 개수를 증가시켜서 과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자 표면을 실리콘 컴파운드로 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설치 및 큐브필름 사용으로 이게 이제 외부에서 묻는 염 같은 거를 좀 분리를 하겠다. 다음에 먼지가 잘 안 붙는 그런 방지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접촉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만약 폴리머 애자를 사용하면 EDPM 이거 뭐죠? 이게 이게 지금 고분자 형태의 그 고무입니다. EDPM 루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폴리머 애자 그러니까 우리 폴리머형 피레기는 거의 EDPM으로 되어 있죠. 다음 8번입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ZCM의 나오는 광 손실률 LLF와 이 LLF의 구성 요인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 손실률 보니까 정의가 조도 계산 결과를 실제 현장 상황에 맞도록 보정하는 개수 그랬어요. K
계산에서 나와 있는 계산치에 나와 있는 평균 조도값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설치하면은 그대로 설치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LF를 구성하는 요인 보니까 회복 가능 요인과 회복 불가능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이 LLF가 회복 가능 요인 네 가지, 회복 불가능 요인 여덟 가지를 전부 다 곱합니다. 전체를 다 곱해요. 만약 회복 가능 요인도 1로 놓고 회복 불가능 요인들도 다 1로 놔가지고 하면 LLF는 1이죠. 즉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계산했던 거를 현장에 그대로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곱시 1이 아닌 뭐 0.8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만큼 더 보강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적용은 ZCM법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ZCM의 평균 조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LLF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LLF가 어디 300왕법에서는 A분의 FUNM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LLF는 300왕법의 유지율 M에 대응되는 거고 이거 뭐죠? 이용률이죠. 이용률 CU 같은 경우는 300왕법의 조명률 U에 대응되는 관계라고 다 배웠어요. 다음에 이런 LLF 결정 시 고려 사항이요. LLF 최종값은 전부 이런 요인들을 다 곱한 거예요. 얘에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0.9, 0.8, 0.7, 뭐 0.9다 그러면 얘 다 곱하는 거고 회복 불가능 요인 얘네들도 전체 다 8가지에 있으면 어떤 애는 1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애는 0.9도 있고 0.8도 있으면 이 8개를 다 곱해서 얘네들 곱슬 다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얘네들이 전부 다 1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그대로 설계된 게 그대로 현장에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곱이 되겠고 만약에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때는 1로 하면 되겠어요. 가능한 많은 요인을 산정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여덟 가지 얘네들 거의 다 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조명의 조도가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계산된 게 그대로 현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떻게요? 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LLF 값이 너무 작으면요, 그때는 조명기구를 교체해서 다른 조명기구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가능 요인, 불가능 요인 4개와 8개를 쭉 써놨어요. 요거는 자꾸 시험에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야죠. 회복 가능 요인은 뭐예요? 정기적인 보수나 청소에 의해서 회복이 가능한 거고, 얘는요, 장치 등에 기인해서 보수로는 회복 못 돼요. 얘는 완전히 기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음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니까 이런 데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단위세대 부하 산정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요. 공동주택 단위세대 부하 산정에 기존에 이제 이거 산정 방법이 내선 규정이 있고, 다음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일반 집합주택이 해배당 30VA였거든요. 이 30VA였는데 이게 40으로 변경돼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왔고, 어때요? 이제 올해까지 내선 규정이 사용되고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지금 과연 KC 가이드라인에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반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내선 규정 지금 아까도 지금 UVR에 대한 것도 내선 규정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왜 그래요? 지금 이제 없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KC로 넘어가면서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규정들이에요. 판단 기준이나 내선 규정.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번 마지막 올해 마지막 시험에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선 규정에 일반 집합주택하고 전전합 집합주택하고 나눠놨어요. 일반 집합주택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고, 전전합 집합주택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잘 못 하셨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나 집합주택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다 전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난방이랄지 다음에 하여튼 가스나 어떤 열원 쓸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전기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용량이 상당히 커야겠죠. 그래서 일반 집합주택은 해배당 40부 이하의 바닥 면적을 곱하고 가산부하를 하는데 500에서 1000입니다.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1000을 하는데 최소는 3000부 이상입니다. 세대당 아무리 작게 계산해서 나온다고 해도 3kg는 기본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자나 집합주택은요 60부 이하로 바뀌었죠. 그리고 가산부하는 4000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7kg는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법 보니까 전용면적 60의 배까지는 기본이 3000이에요. 6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초과되는 10 해배마다 500부예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62해배짜리다 만약에 62해배면은 일단 60까지는 3000이고 2해배가 넘어갔는데 얘가 초과되는 거죠. 3000을 초과된 거예요. 아니 60을 초과된 거죠. 초과된 2해배니까 지금 10해배당 500이니까 얼마예요? 3500부예를 선정해야 되는 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큰 걸로 선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이 중에 큰 걸로 선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60364 7-710부요. 특수설비, 특수장소, 의료장소죠. 상용전원이 공급 중단될 경우 비상전원 공급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잠깐만 한눈 팔면 나오죠. 자, 의료장소의 정의 써놨어요. 의료장소의 구분을 보니까 그룹 0, 1, 2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이 장착부가 뭐예요? 몸에 이렇게 애미기기에서 자기 몸에 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는 그룹 0에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이제 심장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마이크로쇼크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예요. 이런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서 사용하는 의료장소.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강화됐지만 완전히 심장 부위에 삽입시키는 것보다는 안화된 지역을 그룹 1으로 지금 본 거예요. 다음에 장착부를 환자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서 사용하는 의료장소. 얘는 그룹 2로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그룹 0, 1, 2에 따라서 우리가 비상전원을 어떻게 할 건지 나누기 위해서 의료장소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장소의 비상전원의 종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요, 뭐 0등급, 0.15등급, 0.5등급, 15등급, 15등급, 아니 15초과등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통상 우리가 비상전원 설비에서는 의료장소의 비상전원 종류 이렇게 세분화돼 있지만 0.5등급 이하로 한 분류 잡고 15등급, 그다음에 15초과등급으로 이렇게 세 개로 비상전원 세부 요구사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등급이라고 하는 건 이거 이 내용은 요거는 이 차단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로 투입시키겠다는 거예요. 0.15 등급이면 0.15초 이내에 전원 공급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0.5초 이하, 자, 요 밑에죠, 요 밑에. 이 색으로 맞춰서. 얘네 같은 경우는 최소 3시간. 아주 중요한 데죠. 그래서 생명 유지, 의료 전기기기 및 필수 조명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초는 이렇고, 15초 초과일 때는 이런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설계 감리입니다. 예, 설계 감리는요, 감리 문제 나올 때가 됐었다고 그랬죠. 감리 문제 나올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자, 설계 감리 쪽으로 정리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감리 쪽으로 정리를 하나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감리 대가 산정하는 거, 감리 원, 투입하는 인원 산정하는 거,
그다음에 감리와 CM의 차이 뭐 이런 거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VE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정해가지고 이쪽 감리 부분은 정리를 해놓으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설계 감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까지가 1번과 2번 문제고요. 19조가 3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설계 감리 대상인데 우리가 정의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보니까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얘가 법에 따라서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을 보니까요. 용량 8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30만 볼트니까 3, 4호급 들어가겠네요. 3, 4호급의 송전이나 변전설비 10만 볼트 이상이니까 1호 4급 들어가겠네요. 이런 1호 4급 이상의 1호 4급의 수전설비, 구내배전, 전력 사용설비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에 전기철도랄지 국제공항 이런 애들 그다음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 이상이면은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은 포함 안 됩니다. 공동주택은 거의 다 들어가죠. 이 21층 이상 거의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타 산업통상부 자연령으로 정하는 전력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업무 범위 보니까 뭐예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사용 자재도 그렇고 설계 내용에 대한 시공 가능성, 설계 공정 관리, 그다음에 공기죠. 그다음에 공사비도 검토하고 설계의 경제성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설계 도면하고 설계 설명서 작성 적정성을 검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법 문제가 나오면은 법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법문구 그대로 갖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소방 기술사가 아닌 이상에는 법문구 그대로 안 가져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기서 요약해 가지고 정리해 가시면 되고 저는 어떻게 해요? 일단 문제 해설을 해야 되니까 법문구 그대로 뜬 거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설계 감리에 설계 도서 보관 의무예요. 실질적으로 감리업자입니다. 이거는 이 감리업자는 설계감리나 공사감리, 감리업자입니다. 이런 감리업자는 언제요?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요것만 알면 안 되고 설계업자는 어떻게 할 건지, 설계사죠. 설계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발주처죠. 발주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발주처하고 이제 운영 관리 사무소죠. 이런 관리 주체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감리 문제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되게 난해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때요? 기초편에서 전부 다 전자기학에서 다 배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맥스웰 방정식 나오면 포기하지 마라. 10점짜리 나오면 미분형만 던져도 된다. 25점 나오면 적분형으로 접근해라 이랬어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분형만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총 4개 방정식이 있는데 앞자 따서 전자폐함으로 그렇게 외우라고 드렸어요. 자, 적분형을 알기 위해서 적분형 변형되는 걸 알기 위해서 요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자, 스토크 정리와 발산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분형을 변형시키는데 요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토크 정리 보니까 선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보니까 A.DL을 인테그랄 했죠. 자, 지금 L이라고 하는 건 라인이에요, 라인. 그렇죠? 지금 이 자체가 벡터 A를 지금 선으로 적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적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 형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자, 이렇게 역삼각형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나블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블라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나블라 크로스 되어 있는 거, 요 두 개를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블라에다가 도트를 한 거, 요거를 다이버젠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젠스는 발산, 로테이션은 회전,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적 A라는 벡터를 선적분을 했더니 뭐예요? A의 회전 형태로 바뀌고 그게 면적적분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여기 지금 DS로 돼 있잖아요. 서페이스에 서페이스. 그렇기 때문에 선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변했다. 이게 스토크 정리입니다. 발산 정리는요. 면적적분을 최적적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벡터를 면적적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볼륨이에요. 볼륨. 즉 최적적분 형태로 바뀌더라.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적분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계와 자계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전자파 해석의 기본이 되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스웰이라는 이분이 전계와 자계를 총 네 가지 법칙으로서 완전히 총망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를 보니까 전계의 가우스 법칙, 자계의 가우스 법칙,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 그다음에 실은 수정된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계의 가우스 법칙 보니까 발산하는 전속 밀도의 원천은 공간 전하다 이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하나의 정전하가 하나 있죠. 정전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전속이 나갈 거예요. 예, 전기력선이 나가가지고 이 전기력선의 합이 어떻게 돼요? 전속이 되는 거고 얘가 미치는 공간이 전계가 되는 건데 이런 발산되는 발산되는 이런 전속 밀도의 원천은 이 녀석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간 전하다 이런 거예요. 즉 보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전속이잖아요, 전속. 전속의 발산은 공간 전하다. 그대로 정이 갔다가 미분 형태로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미분 형태하고 정의만 알면 바로 미분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맥스웰 방정식은 면접 때도 물어요. 면접 때. 면접 때도 물어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10점짜리 나오면 미분형만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적분형으로 한번 봅니다. 자, D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면적 적분 해놓은 거죠. 그죠? D에 대해서 면적 적분. 여기 지금 D가 나왔으니까 전계의 가우스나 자계의 가우스는 전부 다 면적 적분 형태고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나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은 이렇게 지금 뭐 전계나 자계를 선적분 형태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개념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공식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면적적분 형태를 뭐예요? 지금 현재 최적적분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그 발산 정리에 의해서 A.DS가 어떻게 ADV 이 요 지금 다이버전스 ADV 요 지금 최적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최적적분 형태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요거 그대로. 자,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에서 다이버전스 D가 로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다이버전스 D만 그대로 여기다 로우만 바꿔주면 인테그랄 여기 이제 볼륨이니까 V 로 DV 이거 그대로 로우만 나왔잖아요. 어려울 게 없다고요. 자, 두 번째. 자기의 가우스 법칙 볼까요? 발산하는 자속 밀도는 없다 이랬어요. 얘 같은 경우는 발산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자속 같은 경우는 발산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발산되면은 바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발산되는 이런 자속 밀도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속 밀도를 지금 다이버전스니까 발산하는데 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대로 정의 갖다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분형으로 하면 요 B 나왔으니까 B 놓고 G
지금 면적조건 형태로 놓고 면적조건을 취득조건 형태로 바꿔놓고 여기 보니까 다이버전스 B가 여기 제로니까 제로 갖다 집어넣으면 값이 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도선을 감아놨어요. 도선을 감아놓고 여기에 지금 뭐 말굽자석, 아니, 저 뭐야, 막대자석을 넣었죠. 자석은 N극에서 나왔고 S극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위치에 나오면 자석이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애를, 자, 이거 원은 없는 거예요. 이 원은 없고 그냥 코일만 감아놓은 거예요. 이 원통은 그냥 점선입니다. 점선. 이 코일만 감아놓은 거예요. 여기에다 이 자석을 만약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석이 이 방향으로 증가하겠죠. 이 방향으로 증가하면 패러데이 렌즈 법칙은 자석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를 방해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나갈 수 있는 역기전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갖고 전류가 지금 여기서 자석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요? 자석의 증가를 방해하죠. 그럼 이 방향으로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류가 흐르면 지금 원통형의 코일 어떻게 가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요 방향, 이 윗방향으로 전부 다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다 흘러가면은 어떻게요? 결국은 전류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나가면 전류 나가는 방향이 역기전력의 화살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역기전력은 요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빼면요. 빼면은 자속 감소가 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자속 감소 요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제는 아까는 위로 올라갔었는데 인제는 밑으로 내려가야죠.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인제 전류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달면 자속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은 전류계가 플러스 같다 마이너스 같다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역기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방법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계 회전은 자기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자, 지금 현재 전계가 회전을 했죠. 전계가 자계가 자, 이 자속이 시간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니까 어떻게 전류가 어떻게 이 들어가면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계가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이게 지금 현재 자계가 시간적에 대해서 변화한다. 그러면 역기전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그러면 전계가 회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가 나왔기 때문에 선적분 형태로 바꿔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면적점포 형태로 그대로 공식에 의해서 바꾸고 로테이션 2가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갖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결과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암페어 주의적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건 엄밀히 따지면 수정된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이 그러니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이 자 여기 전원을 공급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도체 주위로 자속이 형성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도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회전하는 자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콘덴서가 있는 거예요. 콘덴서. 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콘덴서가 있는데 콘덴서에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여기에다가 맨 처음에 나침반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류 전류에 의해서 나침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NS극을 계속 바꿔요. 그런데 이 콘덴서 옆에도 놨더니 여기도 나침반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콘덴서 안에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전류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콘덴서 안에도 전류가 흐른다는 걸 우리가 변이 전류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 전류의 이 시험 문제도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변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도 회전하는 자괴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회전하는 자괴는 전도 전류도 있고 여기 변이 전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결국은 네 번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에다가 어떻게 맥스웰이 이만큼을 수정을 한 거예요. 이 추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의 보니까 자괴의 회전, 이 자괴의 회전 여기하고 여기 이 회전은 전도 전류 여기와 여기 흐른 전류와 전기의 시간적 변화 즉 요거 요거 여기 변이 전류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괴의 회전 그렇죠? 자괴의 회전 로테이션 H는 전도 전류 밀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도 전류 밀도와 그다음에 변이 전류 이게 변이 전류 밀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H 나왔기 때문에 선적분 형태 이거를 면적적분으로 바꾸고 로테이션 H 여기서 구한 걸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적분 풀면은 요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13번입니다. 13번 실질적으로 KC의 적치설계 쪽에 우리가 25점으로 다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10점짜리로 과연 적치설계할 때 KC에 의해서 저압일 때하고 고압이나 특고압일 때 설계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수험자들이 알고 있는지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좀 자세히 써놨어요. 이 실질적으로 지금 요거는 설계 순서입니다. 설계 순서. 그래서 제가 참조한 거는요. 지금 접지 시스템 설계 방법에 관한 기술 지침 해가지고 KCG 1703인데 2019년에 나와 있는 거고 요거를 그대로 지금 KC 교육할 때 요약본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결국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압 수전 수용과 접지 설계 시 고려 사항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할 거는 지락 전류하고 다음에 자동 차단 조건입니다. 요 두 개만 고려하면 돼요. 이 두 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자, TN 계통과 TT 계통으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TN 계통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그렇죠? KEC IC 6036사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6036세에 나와 있는 그림을 교재에서 약간 약식으로 해놓은 거죠. 이 그림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TN 계통인데 보니까 지금 N하고 P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같이 붙어 있죠. 펜선이 지금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압 수용관인데 이쪽 부위가 여러분들이 주상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상변압기. 여기가 주상변압기고 저압 주상변압기요. 여기서 바로 저압 수전을 받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전력량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에 가상의 전력량,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전력량계 있는 거죠. 이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 전원측을 외부 루프 임피던스 그다음에 이 안쪽을 내부 루프 임피던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압으로 수전 받아서 저압 수전 기기 쪽에 만약에 지락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락 전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보호 접지를 통해서 다시 지금 이런 형태로 루프가 고장 루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고장 루프 ZS는 엄밀히 따지면 ZT 플러스 여기 있는 ZL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보호 도체 ZP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요걸 나눠서 이쪽 좌측에 있는 걸 외부 루프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걸 내부 루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락 전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I는 Z분의 E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Z 형태가 임피던스인데 이 고장 루프에 있는 임피던스 중에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누고 위에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공칭 대지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동 차단 조건이요. 우리가 TN 계통에서 보호장치 구성을 할 때 TNC, TN 세퍼레터, 다음에 TNCS 있을 때 TNC 같은 경우는 P하고 그러니까 요 선이 P하고 N하고 같이 붙어있는 펜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펜선으로 흘러요. 펜선으로 흘러니까 누전 차단기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락됐던 애가 그대로 펜선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4P자리 적용하면 누전 차단기 동작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전류 차단기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는요, 이때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TNCS에요. 앞에는 TNC고 후단은 TN 세퍼레이터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누전 차단기는 지금 C쪽에는 지금 적용 못하니까 S쪽만 적용한다. 다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 차단 조건은 루프 임피던스 거기에다가 고장 전류 해서 이게 상전압이 된다. 이 차단 조건도 전부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TN 계통에는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25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선로, 이제 여기에 있는 선로 임피던스, 그다음에 전원 임피던스, 그다음에 여기 보드체 임피던스를 길이별로 임피던스를 다 주고 한번 산출해 보세요 해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 분기 때 아니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될 때 한번 25점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에 TT 계통입니다. TT 계통도 똑같아요. TT 계통도 똑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만약 지락이 생기면은 요 계통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TT이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저항을 가지고 접지를 했고 전원 축조. 그다음에 이쪽 부하 측에도 어떻게 해요? 보호 기기 측에 아니 기기 측에 노출도 전부에 보호 접지를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장 루프 임피던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형태로 지금 루프가 되죠. 이 형태로 요것도 전원의 임피던스 있고 선로 임피던스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쪽 RA 접지저항, RB 접지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전력연계를 중심으로 외부 임피던스와 내부 루프 임피던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지락전류도 똑같아요. 똑같고 뭐예요? 이제는 지금 전체 임피던스가 여기 RA하고 RB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되는 겁니다. 자동 차단 조건이요. 보니까 우리 다 배웠어요. TT에서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가 되고 자동 차단 조건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 접지 저항의 IA와 RA의 곱인만큼 전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게 인체 접촉 허용 전압 50V 이하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이하로 되면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이요. 특고압 제가 IC의 설계, 접지 설계하고 IEEE 스탠다드 80 접지 설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IC를 왜 IC하고 IEEE하고 뭐가 차이 난다고 했어요? IC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접지, 즉 글로벌 접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설계 완료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IEEE 스탠다드 8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KC로 넘어오면서요. IC 걸 그대로 가져왔죠. IC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61936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왔는데 61936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IEEE 스탠다드 80 거를 차용해 온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상태가 이 접지 설계 순서가요. 결국은 IEEE 스탠다드 80하고 똑같다. 다만 여기에 접지 도체 굳기 선정하고 이 접지 도체 굳기 선정이 좀 틀리죠. 공식이 틀려요. 그래서 요거 순서가 쭉 보시면은
IEEE 스탠다드 80하고 순서 완전히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특구합에서는 고려사항이요. 허용접촉전압이요. 허용접촉전압을 구해서 그 다음에 대지전위상승 우리 IEEE 스탠다드 80에서는 GPR이라고 했죠. 그라운드인데 IEC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스 해서 EP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와 어스의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지 전위 상승이 어떻게 해요? 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작으면은 오케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만약에 작지 않다. 만약에 더 크다. 허용 접촉 전압보다 우리가 허용 접촉 전압이 실질적으로 50V인데 이것보다 더 높은 대지전이 상승이 생겼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 다시 본 설계로 들어가가지고 전부 메시 간격을 다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한 예상 접촉 전압을 구해서 이 예상 접촉 전압이 다시 허용 접촉 전압하고 다시 비교해서 이 예상 접촉 전압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이하가 되면은 설계가 다시 완료되는 걸로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특구합에서는 허용접촉전압, 그 다음에 대지 EPR과 허용접촉전압 비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예상접촉전압과 허용접촉전압 비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제가 양가로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쓴 이유가 이 순서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80하고 IEEE 스탠드 80하고 61936하고 틀린 점은 중간에 통합접지, 즉 글로벌 접지로 됐냐? Yes, 그러면 설계 완료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차이 안 난다. 그거하고 요거 접지선 국기 선정 요것만 틀리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락전류를 구해줘. 공식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완전 지락일 때요. 만약에 지락저항이 있다, 완전 지락이 아니다. 그럼 플러스 3RG 집어넣습니다. 접지도체 굳기 선정. 요거, 이 공식 많이 봤죠? 이 공식 뭐예요? 요 I자승을 루트 바깥으로 빼면 S는 K분의 루트 T 곱하기 IS. 요거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 굳기 선정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IEEE 스탠다드 80은 어떻게 해요? 되게 복잡해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는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이 좀 복잡해요. 이거 보면은 전압이죠. 그래서 이게 공식은 되게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개수들을 집어넣고 보면은 결국은 볼트 단위다. 외우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럼 지금 왜 허용 접촉 전압만 봤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허용 접촉 전압이 허용 보폭 전압보다 커요. 그래서 얘만 만족하면은 실질적으로 허용 보폭 전압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 허용 접촉 전압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PR하고 허용 접촉 전압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접지 저항, 이거 뭐예요? 메시 접지 저항 값이죠. 그쵸? 이거는 똑같죠. IEEE 스탠드 80하고. 자, 다음에 최대 지락 그리드 전류예요. 자, 이거 보니까 고장 전류가 와서 개통 확장되든지 아니면 분류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메시 그리드로 나가는 최대 전류입니다. 이게 I, 대문자 G로 된 게. 그래서 이 IG하고, 여기 오타입니다. R의 소문자 G입니다. R의 소문자 G. 여기 있는 R의 소문자 G입니다. IG하고, I 대문자 G하고 R의 소문자 G예요. 여기. 요 녀석, 접지저항하고 여기 흘러가는 최대 지락 그리드 전류하고 곱하면은 EPR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EPR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최대 허용 전압보다 이하다 그러면 만족되고 아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접촉 전압 이건 뭐 똑같죠? 이거 똑같아요. IEEE 스탠다드 80하고 똑같습니다. 얘를 구해요. 이게 이제 예상 접촉 전압이 계산된 접촉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접촉 전압하고 허용 접촉 전압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하가 된다. 그러면 설계 만족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계산된 보폭 전압하고 계산된 접촉 전압이 있을 때 계산된 접촉 전압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얘 보폭 전압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문제에 지금 10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25점짜리로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교시 해설을 마치고 15분 쉬었다가 2, 3, 4교시는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2, 3, 4교시는 여러분들이 기술해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처음 본 거에 원리 정도, 그 정도 기술해가지고 2, 3, 4교시는 1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